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지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부끄럽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여러분들 공개할까 해요. 오늘은 간단하게 노래방 어플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릴까 하는데, 제가 또 노래방을 혼자 가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방 어플 딩가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저같이 또 친구 없는 사람들은 노래방 혼자 가기 솔직히 외롭잖아요. 하지만 이 딩가스타 어플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서든 손안에 노래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회사 가고 학교 가고 항상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과 노래방 약속이 있다면 그 전날에 이 어플을 깔으셔서 노래 연습을 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멋진 노래를 뽐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노래 부를 어플 딩가스타 잠깐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화면으로 오시죠. 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딩가스타 어플인데요. 자, 여기 뉴라고 누르니까 최신곡들인데요. 뭐 사이렌의 선미. 선미 솔직히 엄청 최신곡이잖아요 여러분들. 오, 미국어 기대할게. 오, 방탄소년단 아이돌 굉장히 최신 노래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동영상 광고만 시청하면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노래를 바로바로 부를 수 있어요. 공짜로요. 노래방 같은 데 들어가면은 500원, 한 곡당 300원, 500원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이 어플만 다운받으면 공짜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딩가스타 그 운영진님들에게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아티스트들도 사용한다는 MR입니다. 반주죠, 반주. 프로 뮤지션들이 곡을 편곡하고 직접 연주해서 만들어진 MR이라고 해서 다른 노래방 앱들과는, 어플들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볼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인데,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인데요. 뭐죠? 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했다 원곡이 있고 후크란 노래가 있는데, 아, 여러분들, 아, 이게 그거네. 종곡을 다 부르기 힘드니까 인기곡 후크송을 하이라이트 구간만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곡 다 부르기 힘드니까 사랑을 했다 이거 후크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불러볼까? 자, 부르기. 자, 솔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 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러브 시나리오 이제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이번에 노래 불러봤는데 짧게 후크 부분만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어색했죠 여러분들? 아,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불렀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딩가스타 어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볼까요? 이거 뭐야? 실력자 유저, 전지적 유저 시점? 뭐야?
당신의 노래에 참견해드립니다. 실력자 유저, 딩가스타, 음원 제작 혜택. 딩가스에서 많이 부르고 신나게 즐기면 당신도 이벤트의 주인공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여러분들, 헐. 아, 이거, 딩가스에서 많이 부르고 노래를 열심히만 불러도 딩가스에서 음원을 제작해준다. 이거, 나 음원 바로 제작해서 이거, 노래 이거, 가수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잉여맨님? 노래 너무 잘 부르시던데? 동영상 보고 공유만 해도 1개월 VIP 쿠폰 100% 전원 지급. 아,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증정한다고 하네요. 여기 아래에 정말 네, 음원을 제작하신 분들인가요? 아래분들이 함께 딩가스타를 하고픈 친구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공유 인증샷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딩가스타 VIP 쿠폰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오, 누구나 기간은 10월 8일까지네요. 발표일은 10월 12일까지고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기만 해도 VIP 쿠폰 지급을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딩가스타로 가수의 꿈을 펼쳐보세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딩가스타라는 어플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굉장히 노래방도 갈 필요 없고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노래방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세계야. MR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방에 가면은 울리잖아요. 굉장히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부르면요, 굉장히 그 노래방 분위기가 확실히 나요. 뭔가 꽉 찬 사운드? 그 노래방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울리는 거, 그런 게 확실히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노래방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어폰으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굉장히 목소리 음질도 좋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딩가스타와 제가 잉여맨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멋진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자, 저랑 같이 노래만 부르셔도 여러분들에게 그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게 듀엣 모드가 있거든요. 자, 이 화면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노래 부를 노래는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부르기 누르시고 제가 파트 A를 부를게요. 파트 A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파트 B를 부르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시기만 하셔도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A파트 노래 부르러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B파트 제 노래에 피처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나는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학교 다녀오시느라, 학원 다녀오시느라, 회사 다녀오시느라, 제 영상 보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시고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했다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나를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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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노래 함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자, 여기 B 파트를 부르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나를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